오늘은 그 상한 감정, 그 마음의 감정 찌꺼기들을 어떻게 처리할까,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 감정 찌꺼기들이 계속 그 쌓여갑니다.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, 또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할 때까지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많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감정 찌꺼기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, 우리가 이게 고정물통을 이렇게 휘휘 막대기로 저으면 그 안에서 콩나물 건더기, 뭐 이런 거 저런 거 건더기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죠. 그러듯이 우리 그 마음의 감정에 찌꺼기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 마음이 건드려졌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감정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감정 찌꺼기들이 결국은 한 군데로 이렇게 폭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탬프 찍는다고 하잖아요. 짜장면 10개 시키면 하나는 무료.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뭐 메가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잖아요. 10잔 중에 한잔 무료. 9잔까지 하고 10잔째 무료.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탬프를 찍어주듯이 우리 마음의 감정도 마찬가지. 우리 마음 감정에 이제 스탬프를 많이 찍으면 안 돼요. 우리 마음이 한번 상했어, 두번 상해, 세번 상해. 계속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10번째 무료로 주는 커피를 받는 거는 기분이 좋은데, 우리 마음에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10번째 쌓였을 때는 완전 이전에 9개 모아진 게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의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스탬프가 쌓이기 전에 미리 처리해야 한다.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감정의 스탬프가 더잘 쌓이잖아요. 그래서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감정이 쌓여지기 전에 미리 미리 이렇게 풀어서 쌓여지기 전에 해결하는 거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지만, 이렇게 너무 참다 보면 내가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그 상황이나 또 솔직하게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이지 않게 잘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이렇게 좀 인간관계 또 건강한 가정생활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